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존 플라벨의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의 일부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존 플라벨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데요. 1662년에 통일령에 의해서 비국교도로 축출되어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는 어려움도 겪은 이 고통의 신학자이요 목회자입니다. 그가 쓴 The Mystery of Providence, 그 섭리의 신비라는 책에서 일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챕터의 제목은 제6장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함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 속에도 아주 많은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만일 섭리가 그들을 그들 자신보다 더잘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큰 죄악들에 빠져들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려고 애쓰고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꼼꼼하게 살펴서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속임수는 너무나 교활해서 만일 섭리가 그들의 길을 막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자주 그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더럽혀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섭리가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신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이 다섯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참그 내용이 주옥 같아서 제가 좀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악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섭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시의적절한 조언을 해주게 함으로써 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도드 같아요. 여기서는 도드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존 도드 같아요. 존 도드 얘기를 얘기하죠. 존 도드가 한밤중까지 연구를 하다가 서재에서 갑자기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을 꼭 찾아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노크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유는 모르지만 찾아왔다. 그러자 그 신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노끈을 보여주면서 방금 자살하려 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시의적절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자신도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 한다. 두 번째, 섭리는 악을 행할 때의 수단들이나 도구들을 방해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준다. 그러면서 그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그 연합 그리고 그들이 다시스 공격하기 위해서 에시온게벨에서 선박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박들을 폭풍으로 없애버리신 것을 얘기하며 그것은 그 선한 왕 여호사밧과 악한 왕 아하시야의 연합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우리 비국교도인 그 볼턴, 이 볼턴도 훌륭한 청교도 아닙니까? 이 볼턴 목사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 그를 이제 좋게 보았던 그러나 교황주의자였던 앤더턴이라는 사람이 우리 로마 가톨릭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볼턴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로마 가톨릭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바로 앤더턴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존 볼턴으로 하여금 믿음을 꺾지 않도록 외부적 환경으로 역사하셨다 보면서 스펄전 생각났어요. 스펄전이 대학을 갈수 있었는데 그 대학의 관계자를 한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하녀가 착각을 해서 스펄전은 이 방으로 다음에 찾아온 대학 관계자는 다른 방으로 인도해서 그만 서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허탕을 쳐서 스펄전에 대학 진학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펄전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지하고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되죠. 자, 우리 콜라벨의 세 번째 얘기를 더 들어보죠. 섭리는 육체에 강력한 환난을 더함으로써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부들 중에 대바실, 바실리우스의 얘기를 하죠. 그 위대한 그 세 명의 갑바도기아 교부 중 한 명 아닙니까? 그가 정말 오랜 세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바실리우스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본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사자 가시를 두신 이유가 자기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콜라빌이 말하는 이 섭리의 유익, 즉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섭리의 유익 네 번째는 섭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을 주어서 죄 짓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의 아삽 얘기를 합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을 해결하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삽으로 하여금 막으신 것도 섭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써 그들이 죄짓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57장 1절을 인용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것을 이제 성도의 죽음으로 보죠.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니요. 이 고된 세상,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는 중요한 이 복음 전도적 방도가 되는 것이죠. 어느 사람도 우연히 가는 것이었고 사고로 갔습니다, 병으로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찬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그런 표지들을 더럽히는 죄를 계속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로 데려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이 존 플라웰의 섭리의 신비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구정 때 저희 고향 가면서 기차 안에서 그냥 완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예들을 잘 들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검색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성구사전은 있었지만 정말 큰 수고로 이 작품을 남겨준 청교도와 존 플라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좀 완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과연 이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나누고 마칠게요. 이 책은 서양에서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대조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섭리에 대해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1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가장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최선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의 현재도 하나님의 최선 속에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따뜻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들어보셔요. 27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 따뜻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집에서 모여서 앞니를 기약할 수 없을 때 주일 오후에
그 같은 상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 모임도 할 때, 예수님께서 소요림도 공부할 때이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줬어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최선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답답함과 불안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최선을 믿으시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